선택하라. 직감. 21개월 구독했습니다. 21년 후에도 방송해 주실 거죠? 아, 에이첸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봐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첨탑 할아버지. 할아버지 첨탑 쉬엄쉬엄 오르시고 건강하세요. 맹독 보스 뭐야? 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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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호. 킹진 똥 공격. 아우 개 아프네. 똥똥 격 탄성 플라스크. 내게도 탄성이라는 게 있다. 제비 공포 전광 석화. 제비냐 공포냐. 공포는 좋은 카드일까 아닐까? 능숙하지 못한지를. 아, 너무 많이 맞았네. 이렇게 많이 맞으면 안 되는데. 플라잉 사일런스다. 어이 뭐야 안돼. 아! 윙부츠 까먹었네. 이러다가 물음표에서 상점수액 나오면 바로 게임 삭제각이다. 하짐석 연금? 이제 소주 나온다. 아. 와우. 아.
육각령보다 물음표 더 많이 올라오네. 일뎀. 폭수 총매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잼 너무 약한데. 귀신같이 나오는 소주. 아니 하짐석의 연금인데 포션 좀 쓰면 안 될까? 쓸까 말까? 아 버리면 되지. 어? 아이야. 아. 홀로그램 어디 갔냐? 폭포. 예비불. 룬피라미드 아니면 안 먹었을 건데. 룬피라미드라서. 애 먹을 만하네 이거. 타격 다섯 개나 있는데. 피, 피가 필요하다. 아! 망겜 수준 진짜. 규즈비. 이거 엘리트 갈까? 포션 다 때려 박으면 잡을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방금 복 보셨어요 이제. 엘리트 더 잡을 수 있겠다. 안 돼. 캘리퍼스. 맹독 분리타임. 분리타임 고민되네. 분리타임이 중반까지 쓸모 있다가 그 후반에는 쓸모 없을 텐데.
오. 재련 포션 좋고. 힐하고 흡혈하고. 아! 튕겨내기. 공중제비. 제비, 제비는 못 참, 그치. 점점 대단원이랑 거리가 멀어지는데. 엘리트 갈까, 이거? 아니, 불탄 엘리트 갈까? 아, 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쫄리네. 어우, 미친 힘노산이야. 개쎄네. 오. 선택의 시간. 왼쪽에 이엘리트 되지 않을까? 흡흡. 과연 에바일까? 근데 솔직히 엘리트보다 얘네들이 더 빡세. 엘리트는 유물이라도 주는데. 와, 쫄린다. 개꿀.
전투인데 피가 차죠. 이게 흡혈이지. 예비 플러스라서 고민되게 하네. 와, 괜찮은 전략. 마름쇠 짱짱는 다리 걸기 벌집 전문성 정밀 플러스 돌멩이 똥공격 지워버릴까? 똥공격 캐시러 아, 얼눈? 민포나사가 부적 드로우 불가 캘리퍼스 안 써서 까먹고 있었네. 안 써서라기보다는 못 써서. 우리들의 디펙트 완성됐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디펙트를 좋아하는 모임. 모두들 디펙트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요. 이제 넌 나의 것이 다 끝났으니까 피 열심히 빨아야지.
내가 때리면 죽잖아. 불쾌 폭불. 애가 코스튬을 먹어야지. 3코덱은 한계가 너무 빨리 와. 왜 윙구트 먹으면은 엘리트들이 다 일렬로 정렬을 할까? 일단 엘리트 4마리 길로 가다가 체력 없으면은 긴급 탈출할 때 쓰겠습니다. 쓰긴 쓰겠지만 구르기 왜 안하지? 쓰긴 쓰지만 디펙트가 그걸로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잼탄. 아 제발 퀴즈비 역시 최고의 카드. 왠지 볼린 시간에 베개 짚고 자야지 뭔 소리야. 어이 DC 잠이나 자. 스킬 포션 내장 해체. 내장 해체 쓸 일 없을 거야. 배신도 필요 없겠지. 파멸. 파멸. 포인트 나눠주지 않았어요? 아닌가? 잘 모른. 룬피 이규준. 불쾌나 처먹어. 힐링 캠프. 풀피. 아니 룬피 가지는 좀 그런데. 근데 가지 개 좋을 것 같음. 아이 개지는 인정이지. 근데 룬피어도 아닌가? 잘 모르겠음. 아님 죽지 뭐. 와 대단원. 저거 넣으면 대단원 덱 되는 거 맞죠? 가지가 언제 한번 트롤 할 거는 확실한 거 같은데. 근데 안 쓰는 거보다는 쓰는 게 쓸 거 같은데.
힘 포션. 와, 다 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인데 다 주면 안 됩니까? 발놀림. 잔상. 별 아니 글쎄 자기가 불가침이래요. 불꽃 가침이라는 뜻. 단도 좀 먹어야 되는데. 하, 대단 옷 왜 자꾸 나와, 씨. 어쩌라는 거야. 지금은 삽 쓸만하지도 않겠다. 불이 없네. 불 있으면 삽질을 해봤을 건데 불이 없으면은. 하여간 삽은 진짜 안 좋은 쪽으로 레전드야. 사비 희귀유물 중에 제일 안 좋지 않나? 석재 달력이 삽보단 좋을 것 같은데. 석재 달력이 1막에서 뜨면 육각령 잡을 때 좀. 1박에서 라가블린 보초기 육각령 잡을 때 좀. 근데 삽은 언제 어디서 먹어도 안 좋음. 병번 신성 정도면 좋을까? 근데 그래도 담배 먹으면 담배순. 병폭. 써야겠다.
황금 눈. 황금 눈 좀 인질했어. 핸드만 좀 비워져 있었으면. 저거 소순 아님. 손을 대고 나서 나온 거라서. 와, 괜찮은 전략. 뭐가 제일 구리지 지금? 똥 공격. 똥 공격 버리니까 세 마리 나오네. 망단이랑 거무 좀 주십시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파워 포션. 똥 공격 강해져서 돌아왔네. 저쪽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물음표 하나 볼까? 삽질을 하자고요? 왜? 삽은 돈 안 주잖아요. 어? 깡폭. 깡폭 1등상이지. 다음 턴에 써야겠다. 어, 대단원. 대단원 가능. 대단원 덱으로 심지. 대단원 덱이네. 인정, 어, 인정. 물음표 카드. 귀찌삐 불쾌. 네, 님들 불쾌가 나올 것 같음. 귀찌삐가 나올 것 같음. 귀찌삐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다름. 산막 보스는 불쾌가 낫고, 사막 창방심장은 귀찌삐가 나은데. 내가 지금 산막이 힘들 것 같으면 불쾌를 짚고, 사막이 힘들 것 같으면 귀찌삐를 짚어야 되는데. 사막이 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상점 가봤자 뭐 없을 것 같은데. 물음표 갈까? 노잼 일반 몸 나온 거. 도플갱어. 도플갱어 의외로 승률 높더만. 어떻게 흡혈이랑 독바르기를 한 번에 하지? 본인도 독 걸리는 거 아님? 이빨에 독 있어. 만독불침설. 아드레날린. 오, 엔트로피. 엔트로피에 쓸 일이 있을까? 살짝 환살특이 지나치구만. 민구 가지 너무 편한 바다. 산막을 못 깰 만한 덱은 아니고. 백드포에서도 가지가 이렇게 별거 안 주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어차피 산막까지는 디펙트도 잘 깨는 게임이기 때문에. 디펙트 산막까지는 그렇게 안 약한데. 집중 기다렸다가 불쾌 천천히 쓸걸. 1등상. 1등상인데 달팽이야.
저렇게 잔상 잘 수집해 놓으면은 공포가 복사가 된다고요. 아, 계산대도 막 뽑았어야 했는데. 캘리퍼스 미리 받았지. 잡았네. 어우, 딜 흉악한 거. 그래서 유령 포션 빠질 수도 있겠네. 만캠. 엔엔 트로피. 샵에서 포션 벨트 나오면 된다. 1분으로 걸어야 된다. 포션 벨트. 어? 단도 없는 표창. 마름스. 텅스텐 아깝다. 모지움. 수비? 흡혈? 능치 체력 걸레작일 건데. 어째 단도가 없냐. 아까 건무 하나 걸렀는데 그 뒤로 안 나올 줄이야. 짠. 속도 포션 좋지. 이걸 막네. 진짜 가지게 쩐다. 쟤들 힘 원래 저렇게 센가? 아니 힘이 지금 3인데 원래 3인가? 현돌은 1밖에 안 올리잖아요.
귀제비의 불쾌보다 좋다. 이 정도면 깰 것 같긴 한데. 귀지삐 하나 더. 건무도 나왔네. 근데 어차피 핸드 터지니까 귀지삐가 날 듯. 와, 금강저. 이거 고동댄 맞아도 발놀림이 먼저. 영. 아쉽네. 달팽이에서 적에 빠지는 바람에 유령이 빠지는 바람에 중독돼 있는 애 피를 빨아먹으면 나도 중독되는 거 아닐까? 전? 아 왜? 아 잠깐만 임 매너겐분
이겼어? 사일런트 녀석 심장 잡는 재주 하나는 뛰어났다니까. 처음 했을 때 왜 졌지? 대단원 한번 썼는데 대단원 덱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아님 말고 사사 엘리트는 잘 잡았네. 그러게요. 처음 했을 때 발놀림 한 게 아니었나? 버그인가?